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 완성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2회 99쪽 2-1부터입니다. 자, 2-1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visiting the Chicken and Grill today. 치킨 앤 그릴이라는 곳에 오늘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식당이죠. 닭고기와 석쇠라는 식당입니다. 자,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I hope you are enjoying your trip to Greece. 그리스 여행을 여러분이 즐기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스에 있는 식당이라는 거 알 수 있죠. And I hope you take home lots of special memory. 많은 특별한 기억들을, 추억들을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Unfortunately, however, 그러나 불행하게도 I do apologize that we were first to stop taking new orders now because we ran out of chicken. 자, run out of 다 떨어지다. 지금 우리가 치킨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닭고기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주문 받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킨이라는 재료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알리는 거죠. 항상 however나 but 다음에 보라고 했습니다. Today the weather was extremely good. 오늘 날씨가 극도로 좋았습니다. Also, 또한 this is the peak vacation season in Greece. 자, 지금 이때가 그리스에서는 가장 성수기 방학철입니다. 휴가철입니다. And we've served more than 500 customers today. 오늘은 500명 이상의 손님들을 우리가 서빙했습니다. Once again, 다시 한번 we are very sorry for closing orders this early. 이렇게 빨리, this early, 이렇게 빨리 주문 받는 것을 종료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As an expression of our apology, 우리 사죄의 표현으로서 we will give a free nachos to those who are already dining. 이미 정차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 공짜 나초를 우리가 줄 예정입니다. We will close at 11 PM as usual. As usual, 평상시처럼 우리는 저녁 11시에 문을 닫을 것입니다. So you can enjoy the evening until then. 따라서 여러분은 그때까지 저녁을 즐길 수 있습니다.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our restaurant. 우리의 식당을 선택해 주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식당 관련된 사람이고 식당 관계자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식당 손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식당은 그리스에 있는 식당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닭고기를 관련해서 닭고기를 요리하는 식당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We will do our best to continue giving you excellent service. 여러분에게 뛰어난 서비스를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은 닭고기 재료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2-1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2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텍스트 메시지 시그널링즈, 문자 메시지 신호가 울립니다. 자, 엠마야 라고 말했으니까 여자 이름이 엠마네요. I think you got a text message. 당신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나는 생각해. Yeah, I know that. 알아요, 아빠. 아빠라고 했는데 남자는 아빠입니다. 아빠와 딸의 관계죠. 딸의 이름은 엠마죠. It's from Grace. 그 문자는 그레이스로부터 온 문자예요. She's asking if I can team up with her for the science project. Team up with라는 거는 누구누구와 같은 팀이 되다 이 말이죠. So, science project, 즉 과학 프로젝트를 위하여 내가 그녀와 같은 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녀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문자를 보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That's great. 굉장하구나. Yes, but 그러나 I don't know what to say to her.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 잘 모르겠어요. Because 왜냐면은 Logan also asked me to join his team. 로간이 또한 그의 팀에 합류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자,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러니? 자, why don't you send her message?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지 않을래? And tell her that you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생각할 시간이 당신이 필요하다 라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을래? I will tell her at school tomorrow. 내일 학교에서 그녀에게 내가 말할게요.
But 그러나 when someone texts you, 누군가가 당신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they expect you to respond right away. 그들은 당장 즉시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대하고 있지. Well, 글쎄요. I'm going to see her tomorrow. 나는 내일 그녀를 볼 예정이에요. So, what's the big deal? 뭐가 큰 문제죠? 자, think about it though.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 How do you feel when someone does not reply to your text, making you wait for their answer? 자, 그들의 대답을 당신이 기다리게 만들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문자에 응답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느끼겠니? Well, 글쎄요. I don't like it.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요. 자, even between friends,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조차도 you should text them back right away. 당신은 당장 응답 메시지를 보내야 해. And not make them wait for your reply.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게 만들어서는 안 돼. 결국은 자, 문자 메시지 받으면은 가능한 한 빨리 답메일을 보내라. 답신을 보내라 이 말이죠. You're right. 아빠 말이 맞아요. I will text Grace right away. 내가 당장 그레이스에게 문자를 보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2-2의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Right this way. 자, 이쪽이에요, everyone, 여러분. 자, we are almost at the top. 우리 거의 꼭대기에 왔어요. Okay, 좋아요. This mountain is steeper than it looks. 자, 우리가 이거 보는 것보다,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이 산이 더 가파르네요. Steeper, 더 가파른. Mr. Stevens라고 말했으니까 남자 이름이 Mr. Stevens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Wow, the view is spectacular. Spectacular는 장관이죠. 자, 전망이 장관이네요. Yes, 응, 그래요. This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area. 이 지역에서 이것이 가장 높은 산이에요. And you can see every corner of the Royal Region from here. 여기에서 모든 지역의 모퉁이를 다 볼 수 있어요. Oh, there's a lake over there. 아, 저기 호수도 있네요. I think I saw the picture of it in the handout you gave us. 자, 당신이 준, you gave us. 당신이 우리에게 준 유인물 속에서 우리가 내가 그것을, 즉 그 호수를 사진을 보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유인물을 줬네요. Yes, 네, 그래요. Do you remember how the lake was formed? 그 호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기억합니까? I mentioned it several times last week. 지난주에 여러 차례 그것을 언급했어요. Yes, 네, 그래요. It was formed by a volcanic eruption. 야, 그것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던 거죠. That's correct, Lisa. Lisa야, 맞죠? 이랬죠. 어, 여자 이름이 Lisa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you did pay attention in my class. 자, in my class라고 했습니다. 너 내 수업 시간에 집중했구나. 잘했어. 너 내 시간 시간에, 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남자가 교사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여자 리사는 학생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잘했어. Thanks, 고마워요. I really love your geography class. 자, 당신의 지리학 수업 정말 좋아요. 당신의 지리학 수업 좋아요 이랬으니까 남자가 그냥 교사도 아니고 지리교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리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It's so cool to see the things that we learned in the textbook.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정말 멋져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자가 학생이라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I will explain some other geographical pictures when we visit several other sites after lunch.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가 몇몇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리학적인 특징, 다른 지리학적인 특징을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지리교사 맞네요. Also, 또한 you will need to include those in your final report. 당신의 기말 리포트에 이것들, 그것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숙제까지 내주는 거 보니까 남자가 지리교사인 거 맞습니다. I see. 알겠어. 자, can all of us take a picture together in front of this rock? 이 바위 앞에서, in front of this rock, 이 바위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Sure, 물론이지. Gather around, 모여봐. Everyone, 여러분. 여러분, 모여봐. I will take one for your guys. 내가 여러분 위해서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자, 원이 가리키는 거는 a picture, 사진이죠. 따라서 2-3의 정답은 4번, 지리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How was your weekend, Benjamin? 아, 이 남자 이름이 벤자민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너 주말 어땠니, 벤자민아? 이랬더니 Great, Miss Green. 자, 아주 좋았어요, 그린 여사라고 했습니다. 아, 여자 이름은 미즈 그린이죠. 자, 대화의 첫 부분에 남자와 여자 이름이 나와 있네요. I went to ice skating show. 아, 나 아이스 스케이트 쇼를 보러 갔어요. Here's a picture I took. 여기 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Wow, the stage looks fantastic. 아, 무대가 멋져 보인다. I like the two towers in the background. 배경에 있는 두 개의 탑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1번 이상 없죠. 배경에 있는 두탑 이상 없습니다. Me too. 나도 그래요. I also love the diamond pattern on the doors between them. 두 개의 탑 사이. 데미가 이렇게는 두 개의 탑이죠. 두 개의 탑 사이에 있는 문에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을 좋아해요. 라고 했으니까 2번도 이상 없습니다. It makes the stage looks more interesting. 아, 그것이 무대를 더 흥미있게 보이게 만드는구나. The show was about magic castle. 자, 이그 쇼는 마법의 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Do you see the snowman at the top of the steep? Step이라는 건 계단이죠. 계단 꼭대기에 있는 눈사람이 보입니까? 라고 했죠. 자, 계단 꼭대기에 눈사람 있네요. 3번 이상 없습니다. Yes, 응, 그래요. He used to be the king.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그 남자가 왕이곤 했습니다. But 그러나 a witch turned him into a snowman. 자, 마녀 한 명이 그를 눈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The female skater is his daughter, the princess. 아, 여자는 여자 스케이트 타는 사람은 그의 딸인 공주입니다. Sound interesting. 흥미있게 들리는구나. The male skater must be prince. 남자 스케이터는 자,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왕자임에 틀림없다. Yes, 응, 그래요. He lifted the female skater above his head. 그가 여자 스케이터를 그의 머리 위에 들어 올렸어요. 자, 요 문장 통해서 우리는 4번도 이상 없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And look, 그리고 봐. Even with her arms together. 그녀가 양팔을 모은 채조차도 she was able to balance. 그녀가 균형을 잡을 수가 있네. 자, 양팔을 모았습니까? 양팔을 안 모았죠. 이 5번 틀렸네요. 양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죠. Yes, 응, 그래. It was a wonderful show with lots to see. 볼게 많은 멋진 쇼였어. 자, 여기서 여자가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양팔을 모은 채라고 한 말이 틀렸죠. 따라서 2-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말합니다. Have you decided on the topic? 야, 너 토픽 정했니? 주제 정했니? For your final effort for the literature class. Literature class라는 건 문학 수업이죠. 문학 수업을 위한 당신의 기말 레포트를 위한 주제를 당신은 결정했니? 예, 응, 그래. I'm writing about Shirley Jackson's short story. 아, Shirley Jackson의 단편소설 이야기를 쓰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 자, didn't we have a test on one of her story last week? 지난주에 그녀 이야기 중에 하나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니? Yes, 응, 그래. The story was so impressive. 그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 Right, 맞아. So, how's the writing come along? 자, coming along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간다 이 말이죠. 장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라고 했습니다. Well, 글쎄, I'm writing about one of her lesser known short story. 그녀의 덜 알려진 단편소설 중에 하나에 대해서 나는 쓰고 있어. But it's really hard to find a reference material for it. Reference material이라는 거는 참고 자료죠. 그것에 대한 참고 자료를 찾는 것이 정말 힘들어. Have you searched the internet? 내 인터넷 검색해봤니? Of course, 물론이지. After hours of searching, 여러 시간 검색한 이후에 I found out there is a book that I can use as a reference. Reference는 이 참고 자료죠. 참고 자료로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책한 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어. But 그러나 it turned out to be out of print. 이 out of print라는 거는 절판되다 이 말이죠. Turn out to be는 뭐뭐로 판명되다. 그 책이 절판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어. How about checking out the public library? 공공도서관을 체크해보는 건 어때? 라고 했죠. That's a good idea. 거참 좋은 생각이다. There's a pretty big one downtown, right? 자, 다운타운 시내죠? 자, 원이가 가리키는 거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시내에 꽤큰 공공도서관이 있지, 맞지? I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해. I need to go there. 자, 대어가 가리키는 거는 시내에 있는 꽤큰 공공도서관이죠. Right now로 지금 즉시입니다. 내가 지금 즉시 그곳에 갈 필요가 있어. Wish me luck. 나에게 행운을 빌어줘. Good luck.
행운이 있길 바래. 자, 여기서 대여가 가르치는 게 어딘지 알아야죠. 이게 공공도서관이죠. 공공도서관에 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쇼. 자, 여자가 말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I would like to pay my bill. 난 내 계산서 내고 싶어요. 아, 여자 손님이네요. 오케이, 좋아요. Did you have a good time fishing today? 오늘 낚시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자가 yes, 네, 그래요. My family and I had so much fun fishing indoors. 실내에서 낚시하면서 나와 내 가족은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대화 장소가 실내 낚시장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실내 낚시장 요금 수납자와 손님의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Great, 좋아요. So you fish for 3 hours. 여러분, 당신은 3시간 동안 낚시했죠. And there are 3 people in your group. 그리고 당신 그룹은 세 사람이 있죠. Right, 맞죠? 이랬더니 yes, 네, 맞아요. How much is it for hour again? 한 시간당 얼마였죠? 얼마죠? 자, it's $10 per hour per person. 1인당 한 시간에 $10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And you ordered two hamburger sets. They are $10 each. each라는 거 조심해야겠죠. 자, 너 햄버거 두 세트 시켰지? 자, 각각 $10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1인당 $10짜리인데 3명이 3시간 동안 했으니까 $90고요. 10달러짜리 햄버거 이제 두 세트를 주문했기 때문에 $20가 답이 됩니다. 합산하면은 $110가 답이 되겠죠. Can you check if I have enough loyalty point to get a discount? 자, get a discount는 할인을 받다. 내가 할인을 받기에 충분한 로열티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까? Here's my membership card. 여기 내 회원권이 있어요. Sure, 물론이죠. Once you have a 10 points. 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당신이 10포인트를 갖고 있다면 You can take $1 off your total for each point you have. 당신이 갖고 있는 각 포인트당 당신의 총액에서 $1를 당신은 뺄 수 있습니다. Sorry, 죄송합니다. But 그러나 you only have 5 points at the moment. 지금 당장 5포인트밖에 없네요. You cannot use your point this time. 이번에는 당신의 포인트를 당신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Oh, that's okay. 아, 괜찮아요. Then 그렇다면 I will just pay with my credit card. Here you go. 그냥 내가 신용카드로 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할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포인트가 모자라니까.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인당 $10인데 3명이 3시간 했으니까 $90 되고 $10짜리 햄버거 두 세트를 시켰으니까 $20가 됩니다. 자, $90와 $20를 합산하면 $110가 되겠죠. 따라서 2-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항공권을 취소한 이유를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를 제이슨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남자 이름이 나와 있네요. Do you feel better today? 오늘 괜찮니? You had a terrible stomach ache yesterday. 너 어제 끔찍한 복통을 겪었잖아. Yes, 응, 그래. I think it was fishy. I had lunch. 자, 내가 점심을 먹었던 물고기였다고 생각해. I'm okay now. 나 지금 괜찮아. Good to hear. 좋게 들리는구나. So, what are you doing on your laptop? 너 컴퓨터에서 뭐하고 있니? 이랬더니 I've just canceled my airplane ticket to Las Vegas. 라스베가스로 가는 내 비행기 표 취소했어. 이랬죠. Do you have to cancel your vacation because of your work project? 당신의 워크 프로젝트 때문에 네 휴가를 취소해야만 하니? No, I still have the week off. I still have the week off라는 거는 나 여전히 그 주에 쉬어. 이런 뜻이죠. You must have found a better deal for the ticket then. So, must have PP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자, 그렇다면 티켓을 위해서 더 나은 거래를 발견했으면 틀림없다. That's not the reason either. 그것 또한 이유가 되지 않아. Then what is it? 그것은 뭔데? 자, 남자가 말합니다. I decided to go to Vermont instead. 아, 딱 그 대신에 Vermont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 여행지가 바뀌었다 이거죠. 라스베이거스가 아니라 Vermont로 가기로 했다. After working straight to through every weekend for the month for the project.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매주 주말 내내 곧장 일한 이후에 나는 자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여행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it would be better to travel somewhere quiet. 좀 더 조용한 어딘가로 여행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나는 생각했어. Vermont sound perfect. Vermont 참 좋지. 자, are you going to drive there? 너 거기 차로 운전하니? No, I'm going to take a flight. 아, 나 비행기 탈 예정이야. So I'm looking for a ticket. 그래서 나는 비행기 표 찾고 있어. Okay, I hope you enjoy your vacation. 당신이 당신의 휴가 즐기길 난 기대해. 바래. 이런 뜻이죠.
남자가 항공권을 취소한 이유는 라스베이거스 취소하고 버먼트로 가기란 거죠. 따라서 자, 2-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입니다. 대화를 듣고 멕시칸 쿠킹 클래스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하이 토니라고 말했어. 남자 이름이 토니네요. 자, Are you interested in Mexican food? 너 멕시코 음식에 흥미가 있니? Yes, why do you ask? 응, 그래, 왜 물어보는데? I found this flyer about Mexican cooking class. 자, 플라이어 전단지죠? 자, 멕시코 요리 수업에 대한 이 전단지를 내가 발견했어. It says you get to make various kinds of food like tacos and burrito. 자, like는 뭐뭐 같은. 자, 타코나 브리또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당신이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요리 종류가 나와 있네요. 1번 이상 없습니다. Sound interesting. How much is the class? 흥미있게 들리는데 수업 얼마인데? It's $65 per person. 1인당 65달러야. 자, 1인당 65달러야 이랬으니까 수강료도 나와 있네요. 자, isn't it a bit expensive? A bit 약간이죠? 약간 비싸지 않니? The cost include class menu, design and printable recipe. 아, 그 수업은 자, 수업 그 비용은 수업과 메뉴 디자인과 프린트할 수 있는 요리법을 포함하고 있어. 레시피 요리법이죠. So I think it's quite reasonable. Reasonable 적당한 가격이 꽤 적당하다고 생각해. Maybe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How long is the class? 그럼 수업은 몇 시간 동안 하는데? 4 hours 4시간 동안에 수업 시간도 나와 있죠. Where is the class taking place? Take place 발생하다. 수업은 어디서 하는데? 이랬더니 in a cooking studio located in the River City Mall. 자, River City Mall에 위치해 있는 cooking studio에서 해. 이랬으니까 수업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딴 건 다 있는데 수강 인원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자, it's an easy drive from my house. 네, 내 집에서 운전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네. 글쎄, it wouldn't hurt to call the studio. It wouldn't hurt라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스튜디오에 전화 거는 거 나쁘지 않겠네. And find out more about the class.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Yes, let's make a call right away. Right, right.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 전화를 해보자 이랬죠. 수강 인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2-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입니다. 펭귄 아이스하키 캠프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쇼. 자, Hello, Long Point City Resident. 아, 여기 말을 듣는 사람의 신분이 나와있네요. 안녕하세요, Long Point City 거주민 여러분. 아, 이 사람은 말을 듣는 사람의 신분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자, If your kids are interested in learning to play ice hockey. 당신의 아이들이 아이스하키 경기하는 걸 배우는 거에 흥미가 있다면 You don't want to miss the Penguin Ice Hockey Camp hosted by Long Point University. 자, 호스트라는 거 주체가 되는 Long Point 대학교에 의해서 주체가 되는 Penguin Ice Hockey Camp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This camp is designed for girls and boys age 5 to 15 at the beginner level. 자, 이 캠프는 beginner level이라고 했죠? 초보자 과정이고요. 5세에서 14세의 소년, 소녀를 위한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세에서 14세 사이에 초보자 소년 소녀들을 위한 캠프라고 했으니까 1번 맞습니다. It is a week long program. 자,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They learn from 9 a.m. to 3 p.m. every day. 매일매일 오전 9시에서 자, 3시 오후 3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자,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매일매일 운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매일 6시간 진행되는 거 이상 없네요.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 이상 없습니다. Mike Brown, who is currently a player on the National Ice Hockey Team. 자, 현재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에서 선수로 지내고 있는 마이크 브라운이 will teach at the camp, 캠프에서 가르쳐줄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현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마이크 브라운이 진도한다는 내용 이상 없습니다. 3번도 이상 없죠. All participants, 모든 참가자들이 will receive a written evaluation of their skill to help them improve. 그들이 향상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들의 기술에 대한 문서화된 평가를 모든 참가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즉 참가자는 기술에 대한 서면 평가를 받는다는 내용이니까 4번도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은 1, 2, 3, 4번 다 맞네요. Participants must bring their own equipment. 참가자들은 그들 자신의 장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As 왜냐면은 자, equipment rentals are not available. 자, 장비 대여가 임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참가자에게 일부 하키 장비를 대여해준다? 아니죠. 안 된다고 했죠. 5번이 틀렸네요.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하여 visit the Longpoint University website. Longpoint 대학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Do not miss this wonderful opportunity. 이 멋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랬죠. 자, 결국은 자, 이 장비는 대여해주지 않는다. 직접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구입할 책장을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를 허니라고 불렀습니다. 남녀관계는 커플이죠. We need a bookcase for the living room. 자, 거실을 위한 책장이 필요해. Why don't we order one on the website? 자, 이 웹사이트에서 하나 주문하지 않을래? Sounds good. Let me see. 좋게 들리네. 내가 한번 보자. Why don't we choose from these best-selling bookcases? 이 가장 잘 팔리는 책장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을래? Okay, I will like this one made of particle board. 자, particle board라는 거는 합판이죠. 합판으로 만들어진 이게 좋아. 이랬더니 여자가 Well, 글쎄, I'm worried. 나 좀 걱정돼. It may not be as durable as the other option. 나머지 선택사항만큼 내구성을 그것이 갖고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 이랬죠. Durable, 내구성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파티클 보드 합판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왜? 나머지 4개만큼의 내구성을 갖고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랬으니까요. Alright, 좋아. Then let's choose from these four. 그럼 4개 중에 골라보자. How many shelves do you think we need? I think at least three. 자, 선반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내 생각에는 적어도 3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I agree. 나 동의해. We have a lot of books. 우리 책이 많지. 이랬죠. 선반이 두 개 있는 거 탈락입니다. 왜요? 적어도 세 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5번 탈락이죠. How much can we spend on the bookcase? 그러면 책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이랬더니 Well, 글쎄, I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100 on it. 책장에 $100 이상을 쓰고 싶지 않아. 그랬죠. 4번 탈락이죠. $100 이상 되는 거는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Alright, 좋아. Then we have these two options left. 자, 2번, 3번 두 개 남았네. Do we need a closed bag? Closed bag이라는 건 뒤가 막힌 거죠. 자, 뒤가 막힌 책장이 필요하니 It will be fixed to the wall anyway. 아무튼 벽에 고정이 될 건데 Good point. 좋은 지적이야. Let's go with the one with the open bag. 그러면은 뒤가 열려져 있는 책장을 고르자 이랬죠. 뒤가 열려져 있는 책장을 고르자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뒤가 닫혀져 있는 책장은 어차피 벽에 고정이 될 거니까 선택되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이 3번도 탈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2-1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1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에게 제이크라고 했습니다. 남자 이름 제이크죠. Are you okay with driving? 너 운전하는 거 괜찮니? You look really tired. 너 진짜 지쳐 보인다. And we still have about 100 miles to go. 가야 할 대략 100마일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거죠. I'm okay. 나는 괜찮아. But yeah, 응 그래. I feel a little drowsy. 자, drowsy 졸리는. 나 약간 졸림을 느껴.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어. Oh, then. 아, 그렇다면 let me drive. 내가 운전할게. 자, why don't you pull over to the side of the road? 차를 도로면에 대는 건 어때? 이런 뜻입니다. 차를 도로면에 대는 건 어때? 이랬으니까 Alright, 좋아. Then 그렇다면 I will stop at the next rest area. 다음 휴식 장소에서 내가 멈출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자, 2-1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0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정한 것을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를 로라라고 불러줬습니다. 여자 이름 로라죠. I just finished my PowerPoint slide for the presentation. 자, presentation 발표입니다. 발표를 위해서 내 PowerPoint 슬라이드를 막 끝냈어. Can you have a look at them? 좀 쳐다봐 줄래? Sure, 물론이지. 글쎄. I think, 내 생각에는 the black letters are hard to see on the gray background.
회색 배경에서 검정색 글씨는 보기에 힘들다고 나는 생각해. But 그러나 the teacher said the text should be black. 선생님이 글씨는 검정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했죠. Then 그렇다면 what about changing the background color to a lighter one? 자, 배경 색깔을 더 밝은 색으로 바꾸는 건 어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2-1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3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i, Liam. Liam, 안녕. 남자 이름이 Liam이네요. You look busy. 너 바빠 보인다. What are you typing on your laptop? 너 컴퓨터로 뭐를 타이핑하고 있니? Hi, Kate. 여자 이름 Kate네요. 자, I am writing an essay for a contest. 자, 경연대회를 위한 essay를 나는 쓰고 있어. If I win, 내가 이긴다면 it will be published in the school magazine. 학교 잡지에 그것이 출판이 될 거야. Oh, wow. What's the essay about? 자, 뭐에 대한 essay인데? It's about the impact of technology on society. 아, 그것은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거야. Could you read it and give me some feedback? 읽어보고 나한테 의견 좀 줄래? 피드백 좀 줄래? I need your honest opinion. 나는 당신의 정직한 의견이 필요해. Sure, 물론이지. 글쎄. It's good, 좋아. But 그러나, there's something missing. 뭔가 놓친 게 있어. 자,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어. You think so? 너 그렇게 생각하니? Yeah, 물론이지. I think you need a hook in your essay. 자, hook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미끼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에세이에 후크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자, 미끼가 있어야 해. 사람에게 흥미를 주는 뭔가 있어야 해. You mean like the thing you use to catch a fish? 자, 물고기 잡는데 당신이 사용하는 그런 것 같은 걸 의미하니? Yes, 응, 그래. A hook, 흥미거리, 미끼. You need something to catch the reader's attention. 당신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Oh, how can I make a hook?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흥미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You could start the essay with an interesting statistic about technology. Statistic, 통계죠.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있는 통계로 에세이를 시작할 수 있지.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 do you know any good statistic? 너 좋은 통계 같은 거 알고 있니? I'm not very knowledgeable about technology. 자, knowledgeable 아는 것이 많은. 자, 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You should search online to find one.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자,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해봐야 해.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남자는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I will look for the one that can get my essay published. 내 에세이가 출판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가 찾아볼게.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2-1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4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Are you watching our school's promotional video, Ms. Jones? 자, 여자 이름이 Ms. Jones네요. 자, 우리 학교의 홍보 동영상을 보고 있니? 라고 했습니다. Yes, 응, 그래. I did record new narration for it. 자, Mr. Smith. 남자 이름이 Mr. Smith네요. 자, 그것에 대한, 즉, 우리 학교의 홍보 동영상에 대한 새로운 나레이션을 녹화할 필요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Why? 왜? The video is supposed to give information about our school. 그 동영상 비디오는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주기로 되어 있어.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 But it has a lot of outdated information. 꽤 구식 정보를 가지고 있어. Outdated 하면 구식의 이런 뜻이죠. Yes, 응, 그래. That was made a long time ago.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지. How do you plan on recording new narration? 그럼 새로운 narration을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니? I will make a revised script. Revised script이라는 건 수정된 원고입니다. 내가 수정된 원고를 만들 거야. And then hire a voice actor to record it. 그리고 그것을 녹음할 성우를 나는 고용할 거야. 글쎄, how about making a bigger change than just a script? 단지 원고보다도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건 어때? Like what? 예를 들자면 It would be nice to have a strong record narration for the video. 그 동영상을 위해서 학생들이 narration을 녹음하는 것이 나을 거야. Strong? 학생들? Yes, 응, 그래.
자, it will be more authentic to have a student tell people about our school. 우리 학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말하게 시키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을 거야. authentic 진정성이 있는 진짜의.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Who should I ask? 그럼 누구에게 내가 요청을 해야 할까? 자, 내가 누구에게 성우를 요청해야 할까? 이랬더니 남자가 maybe 아마도 you can ask the students in the school broadcasting club이라고 했습니다. 아, broadcasting club은 방송 동아리죠. 학교 방송 동아리 학생들에게 당신은 요청할 수 있어. They have experience with this kind of work. 그들은 자, 이러한 종류의 일에 경험을 가지고 있지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자는 오케이 좋아요. I will ask them if they are interested in recording the narration. 자, 그들이 너레이션을 녹화하는 데 흥미가 있는지 내가 그들에게 물어볼게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2-1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조나단이 니나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니나 is an assistant. 니나는 보조원입니다. 그 assistant to the editor-in-chief라는 것은 편집장의 보조원이죠. 니나는 편집장의 보조원입니다. 어디에서? A publishing company, 어떤 출판회사에서 니나는 편집장의 보조원입니다. 조나단, editor-in-chief. 자, 편집장인 조나단이 calls Nina to his office. 그의 사무실로 니나를 불러드립니다. And tell her that he will assign her special project. 그가 그녀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할당할 거라고 그가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Assign, 할당하다. He requests that. 그는 요청합니다. She be in charge of one of the books to be published. 자, 책 한 권이 출판이 되도록 그녀가 담당을 해야 한다. 라고 그가 요청을 합니다. Be in charge of라는 거는 책임지다, 담당하다 이런 뜻이죠. He asked her to submit the first draft of the edited manuscript. 자, 편집된 원고의 초안을, draft 초안이죠? 편집 원고의 초안을 그녀가 제출하도록 그가 요청을 합니다. No later than next week. 자, no later than은 늦어도 뭐까지는이죠? 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편집된 원고의 초안을 그녀가 제출하도록 그가 요청합니다. However, 그러나, after a week,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Jonathan find out that Nina completely forgot the deadline. Since she was so busy with other things. 그녀가 다른 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녀가 마감일을 완전히 망각했다 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합니다.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there is still time until the publishing date. 출판일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좀 있습니다. So, 그래서 he calls Nina to remind her. 그는 니나에게 상기해 주기 위해서 자, 이 니나를 불러드립니다. Hearing this, 이 말을 듣고서 Nina feels very sorry about her mistake. 니나는 그녀의 실수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She feels guilty that she forgot the deadline. 그녀가 마감일을 잊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Jonathan wants to make her feel better. 조나단은 그녀가 더 좋게 느끼도록 만들기 원합니다. And tell her that even he makes mistakes occasionally. 때때로 그도 또한 실수를 한다라고 그녀에게 말해주기를 조나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Jonathan most likely say to Nina? 조나단이 니나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자, 뭐라고 말할까요? 그쵸.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너무 자책하지 마라. Everyone makes mistake. 모든 사람이 실수를 만든다. 누구든지 실수를 한다. 이런 말 하겠죠? 따라서 2-1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서 17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In the last class, 마지막 수업 시간에, 지난 수업 시간에 we look at the effect of weight on the body weight. 자, body weight, 몸무게, 체중이죠. 체중에 대한 미래 효과에 대하여, 미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Now let's look at rice. 자, 이제는 쌀을 봅시다. China and India are two of the top rice-consuming countries in the world. 중국과 인도가 세상에서 가장 쌀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 두 개의 나라입니다. Until recently, 최근까지, they had a relatively low percentage of people who were overweight or obese. 자, overweight 과체중, obese는 비만이죠. 최근까지 그 두 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퍼센트의 과체중 또는 비만의 사람들을 가졌습니다.
As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로서 rice is the predominant source of carbohydrate in Korea. Predominant 하면은 주요한이라는 뜻이고요. Carbohydrate는 탄수화물입니다. 쌀이라는 게 한국에서 주요한 탄수화물의 근원입니다. 탄수화물의 주요한 근원입니다. Korean consumer must 40% of their total calorie intake from rice. 한국인들은 쌀로부터 그들 전체 열량 섭취의 거의 40%를 소비합니다. Rice consumption seem to protect against weight gain. Weight gain은 체중 증가죠. 쌀 소비가 체중 증가에 대항해서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Among elderly Korean, 자, 나이 든 한국인들 사이에서 dietary pattern high in rice and vegetable. 자, 쌀과 야채가 높은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식이요법 E is so to help prevent weight gain and obesity. 자, 이 체중 증가와 비만을 예방하는 걸 돕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However, 그러나 this trend, 이러한 성향은 maybe changing, 바뀔지도 모릅니다. As, 왜냐면은 diet become influenced by the western diet. 식단이 서양 식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in fact, 실제로 the number of overweight and obese people, 자, 이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들의 숫자가 has risen sharply in these countries in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 이들 국가들에서 아주 날카롭게 성장했습니다. Also, 또한 one study of adolescent in Iran, 자, 이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하나의 연구는 showed that, 대절리아를 보여줬습니다. They consume rice with food that older generation did not eat. 자, 나이 든 세대들이 먹지 않는 그러한 음식과 함께 그들이 쌀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이란의 청소년 한 연구가 보여줬습니다. And that this has led to weight gain.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체중 증가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이란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한 연구가 보여줬습니다.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it seems that, 대절이야인 것처럼 보입니다. Rice intake itself has a neutral effect on weight gain. 자, weight gain이라는 건 체중 증가죠. 그래서 쌀 섭취 그 자체가 체중 증가에 대한 중립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Neutral 하면은 중립적인 이란 뜻입니다. In short, 짧게 줄여 말하자면 it can be fattening. 자, fat라는 거는 살찌우다 이 말이죠. 자, 살이 찌어질 수 있습니다. If eaten with unhealthy diet. 자, 건강하지 않는 다이어트를 가지고 음식이 섭취가 된다면은 살이 찔 수 있고요. But weight loss friendly if eaten with a healthy and well-balanced diet. 자, 건강하고 잘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가지고 섭취가 된다면은 체중 감량에 친화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Weight loss friendly라는 것은 체중 감량에 친화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2-16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Effect of rice on weight gain. 자, weight gain은 체중 증가죠. 체중 증가에 대한 쌀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2-16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7입니다. 언급된 나라가 아닌 것은 자, 일본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죠. 따라서 2-1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